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김포시. 주민 상당수가 서울 출근하는 만큼 출퇴근길은 항상 전쟁입니다. 2019년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됐지만 두량으로 만들어져 혼잡도는 210%나 됩니다. 한강 이지구 등이 만들어지며 김포시 인구는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일단 정부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2분대로 줄입니다. 버스도 늘립니다. 전세버스와 좌석이 70석인 친환경 2층 버스를 집중 투입하는데 출근시간 광역버스 운행 횟수는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올림픽대로엔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상반기 중 한강 시내폴리스 나들목에서 가양 나들목 구간에, 하반기 중 가양 나들목에서 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전용 차로를 만듭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인데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김포 서울 방향에만 둔다는 계획입니다.